안녕하세요. 아세아텍 관리기팀의 김선일입니다. 오늘 저희 그 신형 제품 중에 AMC600M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 하면, 보통 관리기에는 전용기와 다목적 형태의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기라는 것은 그 작업의 특성에 맞게 전용 작업만 할 수 있게 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작업성은 조금 더 우월하고요. 다목적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보편적인 그 성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00%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이 기대에 접목을 시켜서 나온 것이 AMC600M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에 녹여있는 주요 특장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커 기술이 접목된 미션 시스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이 바퀴 폭이 상당히 좁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미션 안에 조향 장치가 삽입이 되게 되면 바퀴 폭이 좁아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제품은 그 협폭 시스템이라 그래서 미션 폭이 커지지 않으면서도 안에 조향 장치를 삽입하여 이곳에서 조향 레버를 사용해서 기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통 이 협폭골에 쓰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바퀴를 보시면은 이 안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조향장치가 있지 않고 전용 바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는 이제 작업의 다양성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당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비자들의 그 요구사항에 발맞춰서 이 바퀴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작물 또 작업 등의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퀵이치 시스템입니다. 이 퀵이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인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작업기와 본체에 붙이고 떼는 탈착 작업이 좀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여 시스템을 이 기계에 접목을 시켜놨는데, 간단하게 그 전과 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단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고정 그 볼트를 풀고 히치핀을 뽑고 또 하부에 지지대가 있는데 이 지지대 부분에 있는 고정 볼트들 다 풀어주고, 좀 요령이 생기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2인 1조로 해서 작업기 부분과 봉기 부분에서 서로 이제 힘을 주고 맞춰서 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퀵이치 시스템의 그 플로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퀵이치의 그 가이드 봉이 가이드 판 쪽에 연결만 되면 자동적으로 정렬 위치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별다른 고정 장치가 필요 없이 기계를 살짝 들어주면 거기 안에 보면 고정 히치 캠이 있습니다. 그 고정 히치 캠이 자동으로 이 작업기를 고정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공구가 필요가 없게 되고 앞에서 작업기의 자세를 잡아주는 뭐 그런 불필요한 행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미리 좀 시연을 해보셨던 분들에게 상당히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퀵이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하부에 있는 지지대 자동 안착 시스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로타리 케이스와 미션 케이스의 그 구조보강 역할을 해주는 그 부품인데요. 퀵이치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이 지지대를 그 미션 쪽에 끼워 넣으시기 위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퀵이치의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자세가 바로 잡혀지면 하부에 있는 이 끼운 부분을 사용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조립되는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안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대 자동 안착 기술이라고 해서 이것도 특허가 지금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그 편리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이 퀵이치 앞에 만들어 놓은 그 기술이 연계돼서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아주 요번에 그 특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요 지금 미경지 제거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미경지 제거 날을 구글이라든지 그 로타리 작업을 할 때 보통 장착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사용할 때 좀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미경지가 어느 정도 사용 높이가 변하게 되면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요 미경지 제거 날은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요 지금 부착되어 있는 핀을 뽑고 그냥 올려주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미경지가 쟁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경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뒤로 이제 후진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미경지가 고정이 된 상태라면 뒤로 가다가 이 미경지가 땅을 박히거나 긁고 가겠죠. 그러면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역부하가 걸리게 돼서 이 기대에 필요 없는 효율 소모를 하게 됐죠. 그때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미경지를 이렇게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면. 그래서 어떤 부하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렇게 들리게 되어서 건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부하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것 또한 특허로 저희가 지금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부착도 편하더라 높이 조절도 자유롭고 그다음 미경지 제거 효과가 상당히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경지 제거 날을 탈부착하는 것, 또 높이 조절을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알핀을 제거하고 평화샤를 빼주시고 머리붙이 핀을 제거를 시킵니다. 그러면 높이를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 낮추거나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이 제품의 간격 거리가 좀 넓어서 이 간격을 촘촘하게 좀 조절할 수가 없었는데 근본 제품은 상당히 조밀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작업 효율을 좀 더 높였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탈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좀 더 숙여가지고 빼거나 넣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삽입을 하시고 밀어주십니다. 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됐을 때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안 맞다 그럼 잠깐 들어서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하시고 내가 위치 정하는 위치에 됐다 그러면 다시 머리붙이 핀을 넣고 제공된 평화샤를 넣고 마지막으로 알핀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간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존 제품들이 보통 그 볼트 고정식이라든지 뭐 두 점 핀 고정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사용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핸들 부분에 기존과 다르게 바뀐 부분, 개선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에 구조 보강식으로 브라켓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단순히 디자인적인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핸들이 부하가 생겼을 때 왜곡 변형이 조금씩 생깁니다. 작업 중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온오프 스위치의 위치를 기존에 있던 사람 쪽에 있던 방향을 이쪽으로 좀 위치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킨 이유가 작업 중에 아무래도 이제 스위치의 간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생을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스위치를 잠깐 한번 보시면 기존의 온오프 스위치랑 기능은 동일합니다. 하는데 무슨 작업 중에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안전레버가 장치가 있습니다. 있지만 또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있어서 이걸 놓칠 경우 단순하게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정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면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이 당사가 적용한 이 푸시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조향 클러치 레버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담겨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많이 늘어나고 계신 여성 농업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작 레바라든지 장치들이 그 사용자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다 구조를 배치를 시켜서 조작성이라든지 또 아울러 그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놓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거는 저희 그 개선된 변속 시스템을 보실 건데요. 기존에 아마 유사한 제품들을 보시면 이 변속 시의 변속 저항으로 인해서 변속 레버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변속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시키고 저희들만의 기술을 특화시켜서 아주 부드러운 변속 가공성을 개선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 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세아텍 신형 AMC600M 소형 다목적 관리기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특장점을 이 제품 안에 녹여내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시는 소비자 역시 높은 능률의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세아텍은 더 개선되고 훌륭한 제품을 여러분 앞에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